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순천 설암사의 경우 소유는 조계종, 점유는 태고종인 분교 사찰입니다. 최근 법원이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종파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천년 고찰로 불리는 순천 설암사입니다. 현재는 분교 사찰로 법적 소유권자는 조계종이지만 실질적인 점유는 태고종이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 측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조계종에 선암사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사실상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암사는 과거부터 조계종 등록에 반대한 승려들이 운영해왔고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조계종이 선암사 부지 등을 자신들 앞으로 등기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계종에서 등기 신청 착오라고 해서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등기를 이전을 해버리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측은 기존의 판례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법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암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철거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선암사 부지 소유권이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넘어갈 경우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